미안해 앞에 전 8분 쉼표 있네요. 6마디.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16번호표 같은 것들은 항상 흔들리지 않습니다. 소리 자체가 나한테 다시 짧은 거 체킹 다시 너 호흡을 빼면서 소리 내세요. 그럼 다시 널 만나 기른이가 원래 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잘못된 습관들 중에 하나가 조금 짧은 리듬을 짧게 표현 못하는 부분들, 그 다음에 강약 조절, 가성, 호흡 조금 더 압을 높여서 쓰는 방법을 발성 시간에 조금 더 연습을 한 다음에 노래로 넘어왔고요. 많이 늘었어요. 생각보다 예전에는 짧은 리듬을 잘 표현을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과도하게 잡으면서 일부러 연습을 좀 시켜서 다음 주에는 곡 레벨을 조금 더 조절하고, 그래도 예전보다는 곡에 대한 해석이나 리듬 표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서 선생님으로서 약간 뿌듯하다고. 그리고 소리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어서 아직까지 좀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있어 보여서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더 꺼내주고 싶은 저는 마음이 있습니다. 저는 이때까지 한 곡들 중에서 약간 이 곡이 총합체인 느낌이 들어서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는 게 더 뭔가 저의 보컬 실력을 뭔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